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세탐 1편에서 네네.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께 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느라 정작 녹음할 시간이 없었죠. 이번 시간을 밀렸죠. 현PD님이 옆에서 아 1편 너무 긴데 다음 시간에 녹음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저희를 겨우 진정시키고 네네. 네, 지금 2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들었던 88템포의 미디엄 템포에 가까운 발라드 오늘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1, 2, 3, 4, 5단의 이 다섯 가지의 톤을 이 기타랑 다른 기타들로 똑같은 연주를 할 거예요. 똑같은 톤으로 연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기타가 발라드에 어떤 식으로 어울리는지 어떤 기타가 어떤 픽업 셀렉터에서 더 적절한 톤을 내어주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백킹을 할 겁니다. 일단으로는 저희가 양쪽으로 더블링을 해가지고 흔히 이걸 뭐 업자 용어들도 저희가 뭐 재미로 말씀드리자면 이걸 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백킹을 디스트를 양쪽으로 깔 거고 현PD님이 꽝 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2단으로는 볼륨 FX 흔히 뭐 저희가 얘기할 때 이거를 갈매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갈매기 깨룩깨룩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죠. 그리고 3단으로는 이제 라인을 칠 건데 약간 크런치한 느낌으로 해서 디스트 라인이 이제 대선처럼 이제 쭉 가는 그런 느낌의 연주를 좀 하다가 뒤쪽에는 살짝 솔로로 이제 디벨롭이 되는 느낌으로 가볼 거고요. 4단으로는 가장 중요한 네, 연주 중에 하나죠. 발라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메인 아르페지오 네, 그 클린을 연주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5단은 원래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저희가 5단 빼고 하면 아쉬우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좀 추가한 싱글노트 딜레이를 포함한 싱글노트 플레이를 할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단에서 어울리는 플레이들을 잘 섞어서 하되 저희가 미리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연주는 실제로 녹음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양이 많아요. 많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악기들이 이미 충분히 표현을 해주고 있고 보컬을 특히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마지막 코러스 3절 코러스에서는 한 번 슥 하고 빠지는 정도의 두께감을 저희가 1절에다 그냥 추가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인지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타를 위한 컨텐츠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은총씨가 일단 그 코러스 들어가기 전까지는 FX만 네. 깔고 나머지 이제 코러스 들어간 다음부터 다 깔도록 하겠습니다. FX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걸 내가 다 해야 되잖아. 다 해야 돼. 수고해. 난 응원할게. 열받네. 잘한다 김은총. 마지막 코드가 이게 아닌가 보네요. 아주 훌륭하네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무래도 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뭔가 많이 쳐야 될 것 같은 이게 그쵸. 있어갖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컨텐츠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까지 안 해요. 이게 이거에 반도 안 들어갑니다. 네. 진짜. 아마 네 마디 한 번 나올까 말까. 요 정도의 선택을 하는데 지금 둘이 같은 짓을 하고 있네. 그죠? 하이 취향, 로우 취향인 것만 네.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컨텐츠나 많이 치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코러스에서부터 확 쏟아져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코러스에서 이제 가야죠. 그럼 뭐, 이제 드라이브 기타부터 드라이브부터 일단, 네, 이거는 뭐 네. 어떤 거에도 지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편한 대로 깔겠습니다. 네, 받아볼게요.
마지막에 볼륨 디테일 살아있죠. 자, 바로 더블링 해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네. 재밌는데 이거? 나 그냥 일하는 것 같아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실 때는 엄청 크게 들어갔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백킹은 거의 마이너스 10dB 막 이렇게 깔아서 결국에는 정말 존재감이 있는 듯 없는 듯 듣습니다. 저는 이거는 한 17dB까지 줄여볼게요. 네. 지금 밸런스 상황에서 그렇죠.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죠. 네. 하지만 우리는 기타 콘텐츠니까 좀 줄게요. 네. 요거는 마이너스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더 작게 들어가기도 네. 해요. 그래서 이게 백킹이 실제로 칠 때는 막 엄청나게 막 그 크게 잡아놓고 막 꽝꽝 하지만 나중에 들어갈 때는 정말 그러니까 근데 없으면 허전해. 없으면은 진짜 확, 허전해. 확 펴요. 네. 확 채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까 파워코드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1도 5도를 잡게 되는데 보통은 단음도 단음으로 많이 해요. 단음으로 요새 많이 합니다. 네, 파워를 요새 많이 좀 덜 쓰는 네. 추세고 좀 더 디스트 양도 줄이고 그쵸. 단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실 개인도 이게 약간 좀 보면은 많은 네, 감이 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오보다는 뭐, 좀 네, 기본적으로 네. 많이 예전에 썼던 세팅을 좀 들려드리는 걸로. 네, 그래서 요거는 뭐다? 그냥 우리가 기타를 좀 더 듣고 싶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팁이라고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백킹 하실 때 이거 잡고 다음 거 할 때 적당한 텐션으로 옮겨 가시면 절대 안 되고 이 레코딩 텐션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진짜 서스테인 끝까지 잡고 있다가 이렇게 가셔야 이렇게 돼요. 진짜 정말 순간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옛날 뭐 평소 모로처럼 다다 대충 뭐 이런 그런 거 아니고 하고 있다가 진짜 직전에 간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면 약간 약간 이렇게 경직돼 이렇게 있잖아요. 단 한 순간에 그 끊어짐도 있어서는 안 돼요. 이 텐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아니면은 중간에 끌어서 잘라 붙여야 돼요. 아, 그러든가. 네. 하여튼 그 텐션 되게 중요해요. 기계같이 치셔야 돼요, 네. 백킹. 자, 다음 거 갑니다. 네, 메인 아르페지오 한번 쳐 볼게요. 내 가슴 속에 근데 이것도 좀 힘들다. 기타를 많이 쳐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조금 힘들긴 하다. 그러네. 좀 덜 쳐. 저희가 계속 뭔가 많이 쳐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타 콘텐츠니까 뭐 지금 음악을 생각하기보다 뭔가 지금 계속 치고 넣으려고 막 네, 이거보다 훨씬 덜 쳐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곡자랑 만났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빼죠. 그러니까 오히려 형이 제가 만약에 곡자면은 그 매 마디 안 치셔도 돼요. 일삼 뭐 이렇게 두 마디 한 번씩 쳐주세요. 나머지는 뭐 FX로 칠게요. 뭐 이렇게 네. 하던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어쨌든 메인 아르페지오 나왔고요. 다음 뭐 치셔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뮤트 기타 가야죠. 네. 이것도 뭔가 많이 쳐야 될 것 같다는 이제 강박관념인데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이게 톤 셀렉을 들려드려야 되니까 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한 바퀴 중간중간 친다면 한 바퀴 치고 복사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복사하고 마지막 마디만 수정할게요. 이거는 지워버리면 되죠. 지워버리면 되죠. 다음 거. 네, 필요 없어요. 다시 볼륨 기타로 돌아와야 됐네요. 네. 볼륨 기타는 그냥 엔딩에만 하나 할게요. 네. 아이 좋다. 요걸 해야 세션을 한 것 같은 보람이 그죠? 있다고. 이 볼륨 기타 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그 다 그 감정들 아실 텐데 분명히 나는 이 감정으로 넣었는데 한 번씩 이 발이랑 나랑 안 맞아서 아이 씨. 그럴 때가 다시 있어요. 할게요. 네, 다시 맞아요. 할게요. 이게 그 손발이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을 때가 있다고. 네, 대망의 라인 기타 이제 하나 남았네요. 이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오불이죠. 네네네. 오불이고 라인 치다가 뒤쪽이 약간 솔로처럼 뭐 좀 네. 빌드업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로 많이 쉬지 않습니다. 네. 3절이나 돼야 이렇게 할까 말까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네. 마지막 것만 너무 블루스니까. 네. 너무 블루스. 아, 뭐. 전 아주 그냥 오늘 직업 탐구 아니야? 이 정도면. 마지막 라인 너무 좋네요. 자,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간단하게 패닝하고 밸런스 맞춰 이게 바로 들어볼게요. 저희도 아무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중간에 뭐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갈팡질팡하기도 네, 하고요. 시행착오가 있죠, 저희 첫 네네. 시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행착오 있는 편을 아주 좀 재밌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뭔가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또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네, 좀 길어졌는데 그리고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지금 사실 저도 약간 그런 게 이게 정말 좋은 퀄리티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녹음하는 텐션으로 막 그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 안에 맞아,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런 약간 쫓기는 것도 맞아, 있고 쫓기고. 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부터? 네.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아 그럼요. 네 이게 또...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뽑아내는 게 다섯 트랙을 세션으로 했어 지금. 네. 20분 동안.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이고 너무 좋네요. 네, 자 이거 기타만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네. 코러스 파트부터 네, 기타 코러스 파트부터 들어볼게요. 기타만 들어볼게요.
아 그리고 근데 좋습니다. 이것도 좀 다르니까 어찌어찌 또 피해가긴 또 피해갔다. 네, 잘 피해갔어요. 저 지금 들으면서 아 라인이 이렇게 짧게 코드도 내가 대충 써줬는데 이거 리드신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쳐낸 게 역시 업자는 업자네요. 자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은총 씨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경이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셔서 너무 어떻게든 다 피해가긴 했네요. 네네네. 네. 너무 저는 옆에서 보는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오늘 어쨌든 연주자와 프로듀서 입장에서 이제 만나고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알아서 잘 피해가주는 굉장히 고마운 연주. 네. 아주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소에 녹음하는 것보다 좀 더 두터운 레이어를 쌓아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것들이 반드시 발라드 녹음 이렇게 한다는 아니에요. 뭐 지금 이 백킹이 훨씬 더 적은 밸런스로 갈 때도 있고 네? 그리고 메인 아르페지오가 조금 더 크런치하고 훨씬 크게 나올 맞아요. 때도 있고 네. 메인 아르페지오 없이 백킹에 볼륨만 가는 경우도 네네네네. 있고 백킹이 없이 아르페지오에 FX만 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채로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지 이제 곡을 듣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또 프로듀서와 소통을 하면서 그 앞으로 연주를 해나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전체적인 느낌은 마이클 터틀 기타 자체가 레코딩 기타로 세션 기타로서 아주 훌륭한 네, 퀄리티와 톤 밸런스 베리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네네네. 걸 확인을 했고요.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코멘트를 많이 하기보다는 오늘 은총 씨의 연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발라드풍의 세션 플레이를 구성하는 요거에 여러분들이 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직접적인 이제 사운드 비교는 다음 시간부터 네. 네. 오늘 마이클 터틀 사운드를 기준으로 여기보다 가격이 절반 정도 되는 우리가 가성비 레코딩 대체 기타라고 얘기했었던 네네네네. 그런 기타들의 녹음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진짜로 기대되는 건 여기부터예요. 아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도 네. 멋진 연주 부탁드리면서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새로운 컨텐츠가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저희도 잘 준비해서 이 기획안 잘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은 양서입니다. 레코딩 타임스.